간사 그냥 부정하는 거고. 오늘 아침에 그 단광 공연 업계에서 메르스 추경을 수강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를 한 걸 보았습니다. 관광 업계하고 공연 업계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관련된 추경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말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아주 현장의 그 절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뭐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와 가뭄 사태를 극복하고 또 메르스와 가뭄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이 매우 불안정한데 서민 생활 안정을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조기에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후미로 막아도 될 것을 가래도 못 맞는 상황을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추경 역시 적기에 적시에 적수에 이루어져서 메르스 초기 사태와 같은 이러한 적절치 못한 대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오후에 이종걸 원내대표 그리고 이춘석 수석부대표와 함께하는 저희 투플러스투 회담이 있습니다. 저희 원내 조원주 수석부대표와 함께 회담하겠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추경 처리 문제하고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영업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여파가 가시기 전에 이어진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내수 부진의 장기화를 몰고 왔고, 특히 골목상권에 대한 직격탄이 이어져서 55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폐업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5만여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영업 부진이 계속될 경우에는 1,100조 원대인 가계 부채 폭탄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민생경제가 긴급한 수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야 양당 투플러스투 회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추경안이 제출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추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결산 심사를 완료했는데요. 아직 4개의 상임위에서는 결산 심사가 아직 마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정무, 복지, 정보인데요. 관련 상임위는 8월 30일까지 결산 심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별 결산이 우선 마무리되어야지만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쳐서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임위에서는 하루빨리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뭐 회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이 남은 경제 활성화 법안도 매우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 일정을 잡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상임위원장님과 우리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위 의장이 되고 처음 가지는 우리 상임위원장 간사 연설서입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 또 간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꼭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 지금 이번 주 내일 모레로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 정우학 국회의장님 방문을 했을 때 여야 간의 이 추경안 처리를 얘기를 해서 24일 날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의장님께서 어제 뭐 27, 8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6일째로 민생 현장에서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23일 또는 24일에 예결위 전체 의결에 합의를 했고 어제부터 시작된 예산안 조정 소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며 늦어도 24일 예결위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결위 심사 종료 후 본회의에 부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7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 의사 일정의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민생경제의 위기와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예결위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장님의 통큰 결단과 지도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입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적 개혁입니다. 그러나 4월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렬된 후 노동개혁의 완성을 위한 노사정 채널 복구가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동계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노동계와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동계의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정책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관련 당정협의 계획을 가질 예정인데 7월 23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여전히 3-4%를 유지하고 있어서 FTA 가뭄, 메르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정책위에서는 농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요청해 왔습니다. 내일 모레 당정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가뭄과 또 곧 다가올 장마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 전문요원, 예산 추경 반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 상담 전문요원 확보와 처우 개선 등 어린이집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복지위 추경안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 전문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392억 원의 예산을 정액했습니다. 보조교사 361억, 대체교사 28억, 상담 전문 요원 3억 이렇습니다. 이번 보육교사 처우 개선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관련해서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소득별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132만 1000명에게 첫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 첫날인 어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e-보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서울, 부산 등을 비롯한 전국 58개 기초단체에서 맞춤형 급여 가운데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곤란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도 서울에서 단둘이 살던 80대 자매가 한 명은 숨지고 또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면 정부 사회보장정보망 오류로 엉뚱한 사람이 공공주택에 당첨되는 이런 혼란도 있었습니다. 정보 오류로 영향을 받은 복지정책이 국토교통부의 공공분양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문제라든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산망 오류로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지급돼야 될 사람들에게 지급이 안 되는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에서는 신설되는 민생 119 본부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현장과 차제에 이 사회 보장 정보망 이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 세모녀라든지 수유동 두자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새누리당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나서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나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하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간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당내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새누리당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만 새누리당이 성공을 하고 진정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청 간의 그 소통 확대는 물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책위원께서도 강조하셨는데 메르스와 감염 때문에 위축이 되고 침체가 되어 있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추경안 처리가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지체되거나 또 방심하게 처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국민과 민생인데 이번 추경안 처리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시급하고 기념한 것이다. 이런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빨리 이 추경이 처리가 돼서 하루빨리 민생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님이나 정책위원장께서 이렇게 야당과 협상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도 이 추경안 처리가 갖고 있는 그 심각성을 잘 고려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간 놓치지 않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추경안 처리가 될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뭐 추경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님이나 우리 정책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한 가지 야당에서 추경과 기타 다른 안건하고 연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 말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이나 여러가지 활동에 이 일정을 잡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원내대표님 회의를 통해서 추경의 일정, 본회의 일정을 최대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정책위원장님 잘 모시고 특히 우리 간사님들, 위원장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원내수석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2 원내수석 우리 정보위 여야 의원님들 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했고요. 추경 날짜를 좀 전임 수석끼리 합의한 24일날을 좀 지켜달라. 23, 24일날을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가능하면 결정돼서 여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라디오 방송에 가서 제가 이 국정원 해킹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야당에서 혹은 SNS상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변호사 문제. 이거 몽골 변호사라고 이렇게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러고는 또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께서 시연을 했지 않습니까?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시연을 하는 텔레비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시연에 두 분이 해킹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했으면은 당시에 대선 주자였던 우리는 해킹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의혹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경민 간사께서 138개의 IP, 국내 IP가 해킹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정원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디도스 공격에 하울이라는 안랩과 경쟁회사에서 이탈리아의 해킹팀이 해킹을 당했다. 그걸 디도스 공격하기 위해서 좀비 IP를 쓴 거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뒤로는 또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야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혹을 제기하면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정부 측에서 하던 국정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해주는 것도 굉장한 용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정원 문제하고 혹은 다른 문제하고 이 추경 문제는 연관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내대표 부대표단 뭐 얘기를 많이 질문이 들어와서 원내대표님 아마 선임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발표를 해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24일날 국방위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에 대한 선출권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우리 원내대표님이 겸임을 하지만 국방위원장은 여러가지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4일날 선출하는 것은 정해졌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감찰실에서 감찰을 세게 해서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서 또 일부 의원님들이 라디오 뭐 TV 이런 데 나가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찰실은 원래 국정원 감찰실 셉니다 딴 데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는데 바빴기 때문에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전화로 몇 마디 물어본 것밖에 없다. 감찰 조사를 받는다 하는 자체는 감찰실에 불러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전화 몇 번 했는 것밖에 없다. 그건 분명하다. 이랬으니까 감찰 조사를 세게 받았던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직원이 잘못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국가정보원을 현장 방문하는 자체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서버라든지 이런 라인을 본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도 의혹을 풀기 위해서 국정원의 과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마저 지금 차일피를 미루고 있습니다. 현장과 보면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어서 빨리 현장을 방문해서 삭제한 부분은 주말까지는 복구가 된다니까 다음 주쯤 정보회의를 개최하든지 현장 방문하든지 야당에서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내대표단에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경이 매우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공무원 연금 계획하듯이 국회법과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국정원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국정원 문제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가지고 흥정을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문제는 흥정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추경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조선일보 보면은 이 해킹 관련 제일 전문가가 고려대학교 김성주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조선일보에 아주 인터뷰를 잘 해놨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은 다 알 수 있다. 현장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의혹이 안 풀리면 다른 문제를 들어가야 된다. 왜 현장을 안 가느냐 참 답답하다 이래서 나왔더라고요. 의장님 말씀대로 야당이 현장을 안 가고 빙빙 도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끌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걸 얻어내기 위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얻어내거나 안 그러면 저는 뭐 그런 이야기에서 안보 장사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현장을 빨리 보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금 이철호 간사 그 발언에 추가를 하면은 계속 그 원래 현장 조사를 주장한 쪽은 야당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야당에서 현장 조사하자. 그래놓고 지금 그 본인들이 주장한 제안을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현안 질의를 하자, 또 특위를 구성하자, 또 국정조사를 하자. 근데 이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정보위의 특징상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해서 질의한다고 진실 규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핵심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이 그 안보용인지 아니면은 대국민 사찰에 활용된 것인지 이것이 쟁점인데 이후 국정원 직원의 그 비극적인 일 때문에 최근에 아주 우려할 만한 일이 이 직원이 자살이 맞냐 이런 게 지금 인터넷 댓글상에 엄청 퍼져 있어요. 예컨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성인이 뭐 몇 시간 연락이 끊겼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119 신고를 한다 뭐 각종의 그런 괴담이 유포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친필 유서를 작성한 뒤에 타살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화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야당 정치인 어떤 분들은 전혀 유서 같지가 않다. 내국인 사찰 안 했으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자살하냐. 이런 그 상당히 그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인터넷상에서 옮기는데 이것은 정말 고인과 그 유족에 대한 유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두 번째, 작년 9월, 10월 달에 카톡 감청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하고 비슷한 거죠. 한 보름 20일 이상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온 카톡 감청한다고 스마트폰 감청한다고 난리였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국민들 200만 명이 사이버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버 망명하고 카톡 감청한다고 정치권 언론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망명했던 200만 명 99.9%가 전부 원대복귀했어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라도 자기 카톡이 감청됐다고 도청됐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사건도 도청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정보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용도가 국민 사찰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것을 부채질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안에 그 복구된 복구가 완료되면은 진상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전 국민들이 공감했던 것은 하루 12시간에 근무하는 그 보육교사들의 그런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여유의 시간을 마련해 주자는 대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체 교사와 보조교사 지원을 이렇게 명분화한 그 처우개선 문제였는데요. 이런 대책이 그 비용을 문제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상임위에서 그 정액했던 예산이 지금 현재 기재부의 예산 논리에 의해서 삭감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또 현장을 무시하고 또 관리하기 쉬운 그런 CCTV 그런 예산만 배정하는 것으로 그런 아동학대 예방을 다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들이 또 말로만 하는 그런 정책이 된다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이번에 이게 잘 정리가 된다면은 3만 4천여 명의 그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경기 회복 대책인 만큼 당 차원에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행히도 야당에서도 이번 추경이 민생과 아주 시급한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여야가 민생에 직결된 추경만큼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